김영삼식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건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여론의 추이를 파악한 돌파형. 다음에 네? 돌파형. 돌파. 네. 돌파. 한번 바꾸려고 맘먹으면 끝까지 바꾼다. 전격적으로. 근데 만약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네. 되게 나쁜 리더십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김영삼의 초기 집권 개혁기 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부시지 않았으면 군부가 맞아. 해체가 됐냐, 아. 금융실명제가 됐냐, 혹은 이제 그 정도의 서울 도시 지형이 바뀌었냐, 이 업적의 결과가 사실은 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아.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때부터 두 가지를 딱 외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중경제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분배 예, 성장도 중요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공정경제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70년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건데 네. 반공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경제정책이라든지 통일정책을 30년 이상 본인이 주도 주장해왔던 것을 난관 시대 속에 관철시켰다. 투자는 책과 함께 오늘은 좋은 책과 함께 투자의 여유를 좀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3프로가 만나는 책은 아, 이분이 쓰신 겁니다. 역사 연구가 심용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네. 야, 말로만 듣던 3프로님을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네. 왜 말로만 들으셨어요? 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정현이님 몇 번 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직접 만날 기회 별로 없었고 아. 저하고 방송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프로에 출연 아무리 시작부터 이렇게 덧세가 심하시죠. 2프로? 내가 2프로인데? 아, 일단 제가 약간 어색한 게 네. 지금 여기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오픈 스튜디오를 저번에 말씀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쇼핑객들이 아~ 편안하게 이런 건 좀 제가 좀 쇼킹해가지고 바로 5미터 바뀐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야,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다 보이는 것보다는 아~ 게스트를 다 보이게 그렇죠. 해라. 우리는 어차피 매일 오시니까 탈탈 털려는 의도 하여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 심용환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뭐 꼭 무슨 저 재테크 투자 이쪽 아닌 인문교양 책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그 리더의 상상력이라고요. 제가 쓴 역사 책입니다. 그 김영삼 김대중 시기의 10년 대통령 시기의 10년을 좀 다뤄봤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예, 기억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증도 다 있고. 그렇죠. 예, 뭐 YS랑 뭐 DJ에 대한 개인적인 뭐 추억 이런 이야기를 쓴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와 네네. 가장 좀 밀접하게 연관이 좀 있어서 좀 역사적 관점에서 좀 검토 네. 좀 해보고. 근데 요즘에 이제 리더의 상상이 근데 아주 때 시절이 요즘 리더를 뽑는 시절이라. 네. 때를 맞추신 건가요? 뭐 때를 맞췄죠. 네. 예, 요즘에 책이 워낙 팔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때가 별 도움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이게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 대선의 흐름이라는 게 네. 뭐 어떤 헌법을 강조한다라든지 뭐 새로운 민주주의를 갈구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어떤 그 대통령 주변이나 스캔들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서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바람이 좀 그러니까 좀 조금 지금의 시대 정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나? 시대 정신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그런 선거가 아니고 좀 가십 위주로 좀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지금 선거 얘기는 뭐 다음에 하고요. 일단은 뭐 우리 리더의 상상력이 YSDJ 우리나라 뭐 정치인 라이벌 하면 대체로 이제 이 두 분을 꼽는 분 대표적이죠, 그죠? 맞아요, YSDJ.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성향도 좀 달랐던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또 그렇죠. 대비되고, 네. 뭐 네. 지역적으로 한쪽은 이제 경남 기반인 거고, 이념적으로도 한쪽은 이제 좀 중도 우파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쪽이고, 사실 이제 전라도랑 결착이 됐던 계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워낙 유능한 정치인으로 알려졌지만 5.18 민주항쟁을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박정희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나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 기존에 뭐 윤보선이나 유진산이나 있었던 이런 사람들 좀 다루기 쉬웠는데 40대 젊은 정치인으로 이제 경상 남도 쪽에 이제 김영삼과 전라도 목포를 기반으로 한 김대중이나 존재가 눈에 띄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는 않을 때고 또 사실 71년 대선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패배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가택연금이었잖아요. 암살 위기까지 당했고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전라도랑 이 그 김대중이나 존재가
아주 뜨겁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투표 결과 71년이나 69년 당시 뭐 이렇게 선거표를 보면 그렇게까지 붙어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80년에 5.18을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하고 김대중 사형 선고하고 정치 활동 안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강제 망명을 시켜버렸잖아요. 미국으로. 네, 그게 이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문서가 아니라 외국의 기자들도 다른 이제 전라도와 김대중의 관계, 뜨거운 관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무리 높아도 뭐 예를 들면 김종필, 김영삼은 높이 나와도 그 지역에서 70% 정도였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90% 넘었으니까 그 배경에 이제 전두환이라도 한 존재가 있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김영삼이 저기 경남에서 아무리 높아도 70% 저 김종필이 충청에서 아무리 높아도 70% 정도였는데 김종필은 사실 이제 50% 네, 그 정도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호남에서 거의 90%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얻게 된 거는 전두환 이후다. 그렇죠. 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87년 이후에 굉장히 어떤 가까운 사이 상징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양자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공격을 받고 전라도 지역주의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인이 풀어야지만 대통령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절대적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제 굉장한 안티를 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네. 실제로 보면 뭐 의석수 따지면 뭐죠? 그 뭐 경상도 전체, 강원도 전체에서 한두 석 확보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네. 몰렸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인기가 좋았던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주 냉정히 얘기하면 이 절대 충성도라든지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인 그룹 80년대를 풍미한 제야나 어떤 그 민주화운동 세력 입장에선 약간 김영삼은 좀 모호한 것 같아. 그냥 직업 정치인. 네, 그 직업 정치인. 그냥 뭐 그냥 쓸만한 정치인. 요게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자가 이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좀 중요했던 문제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대중 DJ와 YS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일단 그럼 이 책에선 좀 비교를 많이 좀 하셨었겠군요. 네,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의 스타일 자체는 이제 김영삼 같은 경우는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화하고 동지들을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87년 이후 대선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13대 국회에서 제2야당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나게 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3당 합당이라는 이제. 그렇죠. 아, 근데 네.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 기억나시죠? 아, 그날 내가 아주 그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 어디 갔다 오는데 3당 합당 발표 난 날이 그게 이제 호외 비슷한 걸로 나온 거야. 와, 그때 야, 지금은 뭐 예를면 YS 노태우 혹은 뭐 JP 이걸 한 반열로 이렇게 이 한 계통으로 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충격이다. YS는 민주화 세력이고 전통 야당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수였단 말이죠. 야, 노태우하고 노태우가 앞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딱 가운데 서고 왼쪽 오른쪽에 딱 서 있는 거야. 그것도 약간 높이도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그게 노태우 씨 좀 앞에 노태우 선생님 앞에 나와 그게 엄청 충격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전격 발표였었고 그게 몇 년도 89년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 네.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와, 나 진짜 그날 진짜 충격 먹었어. 아, 군대 가기 전날이셨어요? 직전. 아, 직전에.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김영삼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던 최영우나 김동룡 같은 그 정치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이제 김대중 쪽하고 야권 단일화를 꿈꿨는데 홀로 이제 직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동지인 거죠. 그래서 민주계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93년 대통령이 되는 4년.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 초선 의원 시절에 이게 민주입니까? 끌려나가잖아. 야야야, 야 너무 일로 와. 막 끌려나가요. 막 뜨끌려나가면서 막 이거 하려고 했던 겁니까? 막 맞아요. 그 장면이지. 네. 사실 또 그러면서 노무현이라는 존재도 그때 이제 또 한 번 두각을 나타나게 됐던 또 계기가 됐고. 근데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4년간 했던 걸 보면 박철원, 뭐 박태준 지금 좀 이제 올드한 인물이 됐지만 노태우의 측근들을 이종찬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정치 싸움에서 제거하고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이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걸떨이 생각한 다음에 맘 먹으면 착
작정하고 이제 부셔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셔대는.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의 척결이 제일 유명한 사건이고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심지어 조선총독부 건물 부시는 것도 상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반대수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김영삼식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건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여론의 추이를 파악한 돌파형. 다음에 네? 돌파형. 돌파. 네. 돌파. 한번 바꾸려고 맘먹으면 끝까지 바꾼다. 전격적으로. 근데 만약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네. 되게 나쁜 리더십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김영삼의 초기 집권 개혁기 때를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 부시지 않았으면 군부가 맞아. 해체가 됐냐, 아. 금융실명제가 됐냐, 혹은 이제 그 정도의 서울 도시 지형이 바뀌었냐, 이 업적의 결과가 사실은 좀 재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이런 리더들이 좀 있죠. 기업에서도 뭔가 뭐 이사회랑 잘 상의해서 하는 리더도 있고 가끔 보면 이제 정말 혼자 잘 생각했다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리더들도 있는데 그렇죠. 꼭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리더면 뭐 괜찮은 성공하면 무지하게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이중적인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공하면 무지하게 이제 칭찬 받는 거고 또 기업 CEO들도 비슷하겠지만 기업 CEO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 확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게 이제 안 좋으면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국 외환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주변에 누구도 김영삼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한국당에서 오히려 박정희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김영삼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사실 내가 YS의 적을 받아서 YS 시대를 뭐 이런 건 없지 지금.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거든. 근데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네. 금융실명제. 중앙청 파괴해버리, 하나회 척결해버리지. 그러니까 진짜 완전 사이다인 거야. 완전 사이다인 거야. 주가에도 도움이 됐나요? 엄청 도움됐죠. 엄청 도움됐죠. 한 그때 3당 합당으로 좀 여론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다시 재평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김영삼은 계속 정통성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는 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새롭게 세우면서 그 정통성을 이뤄가는 게 나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가장 상징적 조처로 사실 중앙청. 이제 중앙청 건물을 부시고. 근데 그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 얘기를 뒤집어보면 이것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남산 아파트 기억하세요 혹시? 맞아요. 남산 웨인 아파트. 네, 웨인 아파트. 한남대교 넘어가 보이던. 그거를 이제 1,800억을 들여서 한 번에 빵 터뜨려서 우르르 부셔요. 왜 그런 거예요, 그는? 그 이제 남산 경관을 해치는 건데 그것도 웨인 아파트였거든. 맞아요, 맞아요. 외국인. 네.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권력 시대 때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아파트로 남산을 가리는 2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환경을 살리고 민주화의 시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뽀개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화제가 됐죠. 그 여파가 이제 중앙청. 그러니까 살던 사람 다 내보내시고. 내보냈죠. 아, 그 내보냈죠. 최고의 아파트였거든. 아니 그 그대로 두고 폭발시키면 어떡해. 살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다 해주고 자리를 해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리더십이어서 장단점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저희야 뭐 사실 그때 기억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형님은 금융실명제 할 때 금융권에서의 그러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네요. 93년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근데 내가 92년도 입사인데 입사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거든. 갑자기 출근했는데 막 그 부장급들 막 회의하고 긴급 회의하고 막 난리 났어. 그러더니 그때 나 선명하게 기억해. 우리 이사님이 나를 방에 부르더니 야 김동완 네가 지금 모든 은행에 다 한 번씩 가봐라 이거야. 그래서 동태 파악을 하고 보고라라는 거야. 은행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내가 그 종로 그 저 광교통의 그 사무실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은행을 내가 다 돌아보고 그 기밀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뭘 보라는 거였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줄을 얼마나 서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다른 이름으로 얼마나 이런 거야. 내가 은행 가가지고 홍길동으로 통장 주세요. 그럼 홍길동으로 주는 거야. 도장만 파서 가면 신분증이고 뭐 필요 없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진우면 이진우. 내가 은행 가서 지금 상사 안 가죠. 내가 은행 가서 정영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정영진 선생님 상사를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 그럼 그 통장을 잃어버리면 뭐 그러면 뭐 도장을 갖고 하잖아요 내가. 네. 정영진을 파잖아.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1234로 하잖아요. 네. 그럼 정영진 목도장과 1234가 있으면 그렇지. 내가 정영진인과 관계없이 아,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통장 부실 신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전격적으로 실명제를 발표를 해갖고 밀어붙인 거죠. 네, 맞아요. 그거야 뭐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경식 맞아요. 그 당시 이경식 씨하고 몇몇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저 무슨 어디 아파트에 감금해놓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경제수석이 반대하는데 경제수석 타돌리고 전격 발표했었던 거. 그러니 그 전에는 상속세고 증여세고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의미가 없었지 사실.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 통장을 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 통장 주고 얘야 이 비밀번호가 1234다 하면 그냥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때 이후에 그 검은 CD라는 게 있어요. 양도성 예금전서라고 CD. 요즘에 이제 그걸 많이 안 하는데 주로 이제 CD가 어떻게 많이 거래되냐면 그 양건성이라고 뭐라 그래 그거를 그 뭐 그 대출 받으면 그거를 사서 그러니까 이쪽이 꺾기 형태로 많이 네. 유통이 됐거든. 근데 그게 이제 보면 그게 무기명이야. 그래서 그 CD를 실명화하면서 증권회사 채권부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톡톡히 했지. 근데 나는 그때 워낙 어린 친구라서 네모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 과차장들은 그 쩐주들 있잖아. 그 신용화 작업을 하면서 알바 상당히 했던 걸로 알고 있잖아. 아, 요거 갖고 와서 현금으로 바꿔다주면 네가 한 10% 먹어라. 그쵸, 그쵸. 아, 네. 작은 커미션. 네. 근데 명의 빌려야 되는 게 일이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뭐, 확실히 잘 돌아가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중요한 네. 사건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 대조돼요. 그러니까 DJ는? 네.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험, 감. 예전에 제가 변상욱 기자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끼 기자가 와도 김영삼 대통령은 따로 시간을 내서 딱 들어오면 근데 이제 변상욱 기자님 지금 이제 YTN 대기자 이제 앵커 하시잖아요. 예. 저거 하잖아요. 요즘 매일 방송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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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그 기자님이 이제 아주 새끼 시절 기자 시절에 이제 김영삼 그 당시 총재 의원실에 예. 배속이 됐는데 예. 따로 시간을 쪼개서 부른 다음에 예. 변동지 딱 안아주고 변동지 봉도 주고 아이고, 아이고 봉투는 이제 얘기 저한테 안 하셨고요. 멸치 박스는 얘기하셨는데 멸치 봉종 근데 꼭 그렇게 이제 누군가 오면 몰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1대1로 만나는 그런 식으로 친화력을 만드는 스타일 자기 사람 만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하냐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다가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카리스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투사형 스타일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김영삼 대통령 옆에 이제 뭐 김동영, 최영호 같은 사람 밥 먹고 싸우고 농담한다라면 이쪽 이제 권노가 환화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다니는. 보고해요. 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치고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 아, 엄청했죠. 네. 네, 정치인치고는 실어냈나요? 정치인답지 않게 정말. 정치인이 왜 공부를 해? 제가 책에도 살짝 써놨지만 실제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정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도스토옙스키까지 뭐 이게 교 도서에서 철학, 인문학, 경제학 그 중에서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렇죠. 대중경제론. 내가 볼 땐 그 책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름을 잘못 지은 거지. 김대중인데 대중경제론 하니까 약간 그 제목만 좀 바꿔서도 굉장히 괜찮은 책인데 대중경제론 하니까 본인 저거란 말이야.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70년대 때부터 두 가지를 딱 외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중경제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분배 퍼블릭. 예, 성장도 중요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공정경제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70년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건데 네. 반공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이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나중에 빛났던 순간이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핵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핵위기 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잖아요.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뒷담화처럼 나오는 일화가 뭐냐면 조기 수습을 하려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플랜을 짜고 와서 그걸 했으면 조기 수습이 되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왜 나를 빼고 하냐. 아 그리고 이때 좀 이렇게 어떤 대북 강경론에 이제 좀
도치가 된 상태에서 클린턴과 이제 만났었을 때 보좌관이나 사전 협의를 다 무시하고 이제 클린턴을 압박해서 대북 갈등을 키운.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 미국 대통령 상대로 가장 자유롭게 굴었던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이다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영국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는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이제 교류 이런 이야기들로 소위 말하는 자기의 통일론을 강화시켰고, 그게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돼서도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을 30년 이상 본인이 주도 주장해 왔던 것을 난관의 시대 속에 관철시켰다. 이런 게 좀 인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기억이 나요. 87년도가 이제 선거인데. 네. 네? 87년도 이제 6.29로 인해서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네네.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접 선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은 이제 체육관 선거를 했고. 와, 그때 있잖아요. 진짜 여의도에 100만이 모이는 거야. 100만 군중이. 네? 여의도 광장. 광장. 그렇지, 여의도 광장에. 네. 그래가지고 막 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연대다 뭐 이런 데 이제 좀 땅 넓은 데 이제 그 보람의 공원 가는 거야. 가면 와, 그 연설이 있잖아요. 아, 진짜 대단했었다니까. 그걸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 직접 들었지. 대학교 때니까. 굉장히 어르신입니다. 어, 근데 그 단문형의 그 연설이 있어. 네. 어? 딱딱 끊어가지고 호응을 받고 탁탁 하는데 어떻게 흉내낼 수는 없는데. 와, 진짜 엄청났었대. 그러니까 YS냐 했으면 늘변이거든. 그쵸. 야, 근데 그 두 사람이 어쨌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삼김 시대가 이제 그렇죠. 저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어떤 저 캐릭터를 나타내잖아요. 그 YS는 파이터형으로 정말 맞아요. 움츠리고 있다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다가 확 해버린 스타일. 그럼 DJ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DJ는 일단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네, DJ가 집거나 뭘 할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양자의 공통점은 칼로 후벼 파든 아니면 평소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론은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뤄낸다는 게 저는 좀 주목해볼 부분 같아요. 꼭 정치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CEO가 됐든 우리가 뭐 주식의 문제가 됐든 간에 결론은 목적한 바에 도달하는 방식에서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데서 굉장히 좀 비슷한 거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스타일이고,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맨 처음에 예전에 이제 2000년 6.15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청와대에서 정보를 막 수집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에 대한. 아~ 네,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식이면 이 사람 왜 만나냐. 그렇게도 얘기하고 나중에 직접 만나서도 한 네 차례 정도 나 이 사람과 대화를 못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꼈다고 나중에 회고를 하셨는데. 대화를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 김정일.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대북 관계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막 3.1운동이나 조선왕조 갖고 북한에 어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백방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북한은 3.1운동을 우리처럼 보는 게 아니라 3.1인민봉기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조선왕조를 조선왕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다른데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파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거 왜 있냐? 저런 거 쓸데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니 컨셉이 다르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자와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대화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그 특유의 인내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양자가 좀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느 쪽이든 좀 배워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Yeah. 내가 볼 때는 두 분의 어떤 성장 배경도 굉장히 그 정치 스타일을 좌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옛날에. 네네. 근데 YS는 이제 거제도에 굉장히 그 부잣집이죠. 왜냐면 그 동네 이제 그 멸치 어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멸치 어장을 많이 갖고 있는 죽방멸치가 뭐 비소가 아닙니다. 아니 그 죽방멸치 네.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죠. 죽방멸치? 네. 죽방이 뭐냐? 이게 그쪽에 좀 가두리인데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물로 잡으면 멸치가 네. 아, 상해요. 근데 그 가두리에 딱 들어오는 걸 그냥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냥 일반 멸치에 비해서 어선에서 잡는 멸치에 비해서 최대 10배까지 비싼 죽방멸치는 이게 비늘도 별로 안 벗겨지고 그럼 이 상자 안에서 다른 죽 멸치들은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꼬여갖고 근데 죽방은 나란히 이렇게 팔각형으로 네. 받아봤구나. 아주 뭔가 아주 맞죠. 딱 하면 크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죽방은 비쌉니다. 살짝 있잖아. 레인지 하면 안 되고 그 프라이팬에서 살짝 해가지고 맥주 먹을 때 한 번씩 딱. 아, 또 레인지는 안 되나요? 국물 내는 멸치가 아니야. 죽방으로 국물 낼 정도면 아주 뭐 아, 그냥 먹는 멸치인 거구나. 그쵸, 그렇지.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워낙에 또 이분이 귀한 아들이었다고. 응? 김홍조 옹에 맞아요. 근데 YS는 또 전쟁통에 이제 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굉장히 안 하지. 그래서 목상을 어머니가 이제 네, 목포상고를 나왔죠. 아버지는 오래 사셨잖아요, 그죠? YS에. YS는 엄청 오래 사셨죠. 예. 네. 네, 근데 김대중,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맞아요. 어머니 그 홀로 이제 키웠는데 아, 장로도요사. 예, 머리가 좋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목상이라 그랬죠. 목포상고를 갔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일찍 사업을 해요. 맞아요. YS는 서울대 철학과.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까? 있잖아요, 사실 다 아시잖아.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가서 이제 바로 정계 투신해가지고 그죠? 그 직업이 없었어. YS는 중간이 없어. 보좌관을 하다가 바로 이제 지역구 24살인가에 국회의원이 됐으면 네. 중간에 뭐 있을 텐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정치인이야. 근데 보면 이제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3당 합당 이후에 여기 이제 구 민자당 계열에서 굉장히 막 핍박을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안 시키려고 막 여러 가지 공무원 수치가 들어오는데 그때 당무 거부하고 집에 내려가 버려. 마산으로 가죠. 네. 그리고 이제 거제 가서 아버님한테 큰절하고 그런 게 이제 막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 그러면 버티기 들어가는 거야. 버티기. 해봐. 이런 걸로 버텨가지고 결국 이기는데 DJ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치기 이런 거는 아니고 이 DJ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이제 책략가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좋은 차이가 좀 네.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3당 합당하면서 내각제 각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3당 합당하는 조건으로 내각제로 바꾼다. 의원 내각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 당시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를 이해하던 때인데 그러니까 배신이잖아요. 그 각서를 결국 박철원이 계속 밀리니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개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열반다고 내려가서 칩거하고 버티기로 들어간 다음에 결국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여기 정치 도의가 아니다로 사실 이제 막 우긴 거거든요, 김영삼이. 근데 결국 노태우가 내각제 없다라고 이제 결국 항복을 했죠. 그런 데서 이제 승부사인 거고. 상당합당 할 때는 그럼 내각제로 하고 내각제 하면 YS가 총리가 된다. 뭐 그런 시나리오였나 봐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각제 한다까지 합의를 보고 안 까기로 해놓은 건데 이제 까니까 이제 그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된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게 없죠. 왜냐면 JP를 영입할 때도 DJP 연합해서 연합식 열고 서로 어디까지 공유한다. 뭐 국무총리 너 한다 해서 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쪽도
보수 세력과 연합을 한 거고 한쪽도 보수 세력과 연합을 했지만 욕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많이 먹는 거죠. 네. 각각의 리더십이 갖는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YS의 리더십이나 DJ의 리더십이 뭐 좋을 땐 이제 좋은데 만약 이 리더십 자체가 갖는 문제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대범하기 때문에 네. 그게 망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걸 지금 전 국민이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라는 네네. 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냉정히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강력한 변화를 추동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혼돈기가 왔고 네. 그 안에서 기존의 정치 지형도가 와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어떤 새로운 정치상을 읽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네네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하나회를 해체할 수 있었을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YS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그거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비판. 왜냐하면 합의를 구해가는 스타일이고 공개적으로 전략을 취하면서 얻어가는 스타일이고 워낙 이제 또 좌빨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네,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우선 좀 약간 YS는 사실 이제 보면 뭐랄까 약간 독선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무조건 와서 청와대 경내 뛰어야 되잖아. 조깅. 출인이 있고 아침부터 누가 뛰고 싶겠어 그거 출장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먼저 쫙 가버리고 그러면 거의 신문에 이상해지라. 어? 40대 대통령보다 더 빨리 뛴다 내가. 맞아요. 그리고 밥은 칼국수 줘버려. 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칼국수였죠. 칼국수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홍어. 홍어예요?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일화가 별로 없죠. 김대중 대통령이 왜냐면 맨손 체조하시고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약간 야밤형 인간 이런 특징이었기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육식을 좋아하셨대. 육식? 육식. 그래가지고 저기 최근에 불렀는데 저기 을지로 통해 가면 양미옥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대창집이야. 대창의 양대창집인데 거기 보면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기 전 마지막 들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라니까 피펠 아니야 이거 요즘 내가 하면 다 피펠로 생각해 이게 진짜야 그 정영진님하고 저한테 이제 역사고 추억이 되는 아 누구에겐 역사 누구에겐 추억이군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YS와 DJ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이 두 분의 이제 리더십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좀 어떤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될까요? 일종의 이제 이슈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이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슈 상실이란 말이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인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국민들한테도 좀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 87년에 그렇게 분열이 돼서 둘 다 대통령을 못 됐잖아요. 그래서 36.6%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둘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았고 이게 굉장히 강했다는 거지 일종의 시대 정신이죠. 그리고 5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이제 오늘 또 여기 나온다고 해서 또 얼마 전에 또 3프로TV 고 대선 주자방에서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혼자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집 그리고 4년 전 5년 전 대선 공약집 다 보고 왔어요. 왔는데 5년 전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 대선 공약집 보면 일단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적폐청산. 저기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측도 당시 이제 탄핵을 당한 당이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임금 뭐 최저임금 만 원이라든지 심지어 무슨 뭐 대외 교민청 설치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5년 전 탄핵 시점에 국민들 앞에서 정당이 그런 시대 정신에 좀 부합하려고 했던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좀 겪고 있는 시점이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게 이제 소장님처럼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 대통령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부터 봤습니다. 이승만부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뭐냐. 괜찮네 오늘. 아, 진짜 잘했나요? 마음에 갑자기 좋아하신대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젊은층들 입장에서는 조금 따져보면 봤던 대통령들이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저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이런가 있는가에 대한 좀 열망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어찌됐건 이게 대통령이 지금 저한테 고개를 돌리시고 밖만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웃고만 계세요. 나의 리더십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외면의 리더십. 통섭과 동시에 외면한다. 아,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튼 우리 말로 하면 삐치면 미죠. 그렇죠, 그렇죠. 대놓고 삐쳤다는 것을 웃음으로.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아, 순간에도 할 얘기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과거를 좀 돌아보는 데서 아. 좀 대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어쩌면 우리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의 그렇죠. 여러 리더들을 한번 보면서 네,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 혹시 그 YS랑 DJ는 서로에 대해서는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아, 뭐.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40대 기술원을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 정말로. 특히 YS는 이제 본인이 뭐 내로 그런 얘기 하고 다녔고. 아, 내가 잘생겼다고요? 젊었을 때는 YS가 상당히 호남아,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귀태가 나는 그런 아~ 그거였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얼굴이 막 꽃미남 네. 이건 아닌데 네. 웃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에 네. 네. 해맑은 거고 이제 DJ는 생각보다 연배보다는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스타일에다가 아니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젊어서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약간 에 어떤 세월의 흔적 같은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결정적 사이가 나빠진 건 71년 대선이죠. 71년? 네. 왜냐면 40대 기술원이란 바람을 내가 열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결국은 이철승 라인의 이제 배신으로 김대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건데 둘이 결선에서 붙었죠. 결선 투표제가 있었죠. 근데 원래 이제 1차 투표에서는 이제 김영삼이 이겼는데 과반 확보 못했고 2차 투표 결선에서 이제 극적으로 역전을 당한 거예요. 김영삼 입장에서 3등이랑 2등이랑 서로 붙어서 이제 1등을 제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문제 뭐냐? 그때 이제 김영삼 회고로 보면 나는 이게 내가 졌지만 우리 당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71년 대선에 김영삼이 김대중과 함께 완주를 하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김영삼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삼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미친 팔짝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80년 민주화가 됐었을 때. 그럼 너가 나를 밀어줘야 되지 않냐? 아, 나는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 87년 민주화가 됐는데 네. 나는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냐? 심지어 기록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유신 때 유신이 이제 유신 선포랄지 박근혜 대통령이 둘이 나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들어오고 김대통령 안 들어오고 영국, 일본하고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운동을 했어요. 그걸 두고도 이제 그 자서전을 보면 정확히 써 있어요. 나는 돌아왔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YS의 입장이고. 그렇죠, YS 입장. DJ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DJ가 그때 그 통합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간판에 그 개보잖아요. 네. 그 YS가 총재고 DJ가 돌아와서 고문을 해요. 고문.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 그러니까 동교동 출입 기자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출입 기자가 이 씨야. 이동지. 고문의 뜻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고문이요? 뭐 고문이 높은 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고문의 뜻은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물어보질 않네. 내가 오늘부로 고문을 사퇴하랍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DJ가. 그리고 이제 평민당을 창당하지. 평화민당. 평화민 이당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를 간다.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야. DJ는. 그 출입 기자들한테 야 YS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툭 던지는 거야. 이동지 고문의 뜻을 아십니까? 고문이 뭡니까? 고문은 물어볼 때만 대답하는데 묻지를 않는 고문이니 나는 나에게는 그렇지. 그게 이제 DJ의 스타일이야. YS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 일마들이 말이야. 벌써 한 머리 더 얻고 애를 멀어보고 이런 맞아, 거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하나 좀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굉장히 정치 이게 대항적, 대립적이잖아요. 근데 둘이 필요할 땐 굉장히 서로 잘 이용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선제 관철할 때도 내각제 파동 났었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 13일 단식했거든요. 그때 5일째 찾아가서 1시간 비밀에도 해동했던 게 이제 김영삼이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금융실명제라 든지 특히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제 같은 것들이 컸는데 그런 것들 다 개혁 입법 할 때는 대부분 다 본인이 터트리고 사실 그걸 터트리면 본인 당의 문제거든요. 그때 이제 김대중한테 많이
협조를 네, 협조를 구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뭐 대놓고 구한다기보다 이제 그가 원하는 기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공적 기록에선 김영삼 대통령을 비판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아, 놀랍게도 어. 외환 위기는 사실 누가 봐도 이제 그 당시의 집권자가 김영삼인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체제가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체제의 모순이 터진 거다. 나는 박정희 체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가서 어. 좀 명분을 좀 중요시 여긴다고 해야 되나요? 어. YS는 좀 고마운 일이네 그러면. DJ가 이렇게 이 문제는 저 박정희 때부터 쌓여있는 문제가 이제 터진 거다라고 얘기해주면 YS로서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심 작가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DJ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굉장히 그 구체제 인사들한테 호의적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 전두환도 청와대에 부른 게 DJ라고. 밤 청와대 불러서 밥을 먹은 게 DJ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군맥이라고 하죠. 군. 군도 굉장히 예를 들면 당시에 뭐 군 인사는 항상 해외 순방할 때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고. 근데 YS는 일적인 게 없었거든. 실제로 하나의 척결. 근데 실제로 그때 하나의 척결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 아예 뭐 군 그 뭐 육사 그 서클 그 채취한 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YS 집권한 이후에도 외신에서 보면 뭐 그 구태타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실제로 그 대표적인 게 김진영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육사 몇 기들 맞아요.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뉴스위크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의 군인들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심상치 않게 보도하고 그럴 때라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낸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게 뭐 소문이 잘못 나거나 그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제2의 12.12가 없으리란 법도 없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설레는 정말 김영삼 대통령 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좀 잊혀지긴 했지만 이인재 씨가 그때 이제 노동부 장관 하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노조와 사측을 대화를 중지하는 걸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실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아. 김대중 정권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제화를 시키죠. 가장 유명한 게 노사정위원회 같은 아. 것들을 법제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서로 대화하게 해준다. 과거수 청산도 김대중 대통령은 타겟을 정했잖아요. 딱 이 전두환 노태우와 신군부를 작살낸다. 포인트로 사법재판으로 갔다라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가면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 민주화 기념운동법 이런 것들 이제 만들면서 제도화를 시키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이벤트가 꼭 나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낸 리더십도 있고 그걸 이제 잘 공부해서 이제 제도로 만들어낸 그런 리더십도 있고. 그렇죠. 뭐 이 두 분이 우리 지금 현대 2022년에 대한민국의 미신 영향이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히 네. 많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뭐 IT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IT를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요즘 네. 요건 이제 저도 대학생 때니까 이제 경험적인 요소로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외환위기가 왔고 외환위기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식 경영체제를 받아들이겠다. 제가 혼자 이렇게 이름을 따져봤었어요. 근데 봤더니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영삼 쪽엔 연관 검색어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연관 검색어인데 김영삼 쪽은 이회창, 이인재,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홍준표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김영삼이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홍준표 특히 그렇죠. 네, 다. 이 네. 사람들은 다 김영삼 때 들어왔던 사람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찾아봤더니 안철수, 네이버 다음, 삼성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T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로 대표되는 한국형 IT 기업의 등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재벌 개혁은 어느 정도 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벌의 부채 비율 확 줄이고 무엇보다 이제 금융이 그때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서 금융이 더 이상 정권 눈치나 대기업 눈치 보지 않고 대출 기준을 정하고 이런 변화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문제 뭐. 왜냐면 그 대가가 이제 노사정위원회였거든요. 네. 그렇게 재벌 개혁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받아들여라. 대신에 귀에 준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이뤄내지 못.
못하고 그게 오히려 강화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시대 때 어느 정도는 또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네네. 반대편에서 완연한 문제들도 일어났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리더의 상상력이란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책을 굳이 사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방송만 보면 됩니까? 아니 지금 저를 먹이시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쓰고요. 다루지 못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데 진짜 재미있는 내용 오늘 방송에서는 다 못했지만 그런 거 하나만 딱 제목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얘기도 하나 좀 해줘요. 네? 얘기도 네? 재밌는 얘기. 아, 지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 재밌는 책을 얘기. 또 살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되니까 혹시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는 더 재밌게 들어있습니까? 이 책에서는 사실 네. 제가 이번에 쓴 논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거사 청산 얘기 좀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과거사 청산.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세월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문제들 네네. 그런 게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막 법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최근에도 광주라든지 4.3 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되는데 이 과거사 청산 같은 경우들이 사실 이제 김영삼 김대중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세팅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네. 분야를 나눈 다음에 네. 그 분야를 어떻게 뜯어 고칠까의 방식과 원칙은 사실 다 이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각 정당의 대통령 공약집을 보게 되면 분야별로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분야 이렇게 바꾸고 이 분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 이 두 분이 다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지금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체제를 강화한다. 그럼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김대중 때 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가 단순한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유럽처럼 사회복지 영역이 하나의 좋은 국내 일자리 영역으로 바뀐다. 이건 소위 말하는 일자리와 복지체제를 연동시키는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개념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시어된 게 없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조금 기존의 리더십이 뭔가 현재까지 관행처럼 되는 거 네. 다음으로 나갈 리더십은 어때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때가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네. 리더의 상상력이 중요하죠. 리더가 미래를 얼만큼 정확하게 관통해서 보는가가 사실 그 조직도 그렇고 그 나라도 네네네 예, 굉장히 중요한데 하, 글쎄요 이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상상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상상력 자체가 작아버리면 아예 그 이상은 못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앞으로 또 큰 리더를 우리가 또 뽑아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하면서 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상상력의 퀄리티도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네. 가끔 네. 상상을 해보면 그 제 이런 가정을 해봐요.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서로 친구였잖아요. 네네. 쿠데타를 같이 했으니까 전두환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는 퍼즐도 있지만 노태우 씨가 먼저 하고 나중에 그걸 전두환 씨한테 넘겨주는 순서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럼 87년에 이제 민주화 항쟁 이후에 직선제를 바꾸고 후보가 전두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상상을 하지? 그건 진짜 상상력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전두환이 왜 두 번째를 하나? 뭐 처음에 태우가 먼저 하고 아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역사성이 결여된 주장 뭐 이렇게 막연한 상상 뭐 약간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면 그 그분이 나와서 이제 막 여기저기 유세를 하고 다녔을 텐데. 아, 네네. 아 본인은 유세 같은 거 안 해. 아닌데. 야 근데 그 6.4.11기 그 두 친구도 나이 차이 좀 있을 걸 아마 네, 나이 차이가 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전두환이 더 많을 거야. 전두환이 나이 많죠. 야 근데 같이 쿠데타를 해서 연달아서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데 야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조금 달랐죠 두 사람의 달랐죠.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 조금은 맞아요. 달랐죠.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 끝내 되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천수를 누린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김영삼, 김대중 씨밖에 없어요. 이게 또 우리 한국 역사의 또 비극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야? 할 말 할 말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쫓겨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해 당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예, 그 다음 대통령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정확히 아실 거고. 제 말은 뭐냐면 두 명은 끝나고 이제 끝나고 별일 없이 쭉
마감을 유일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김종필 씨를 비롯해서 이 삼김이 끝까지 끝까지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찾아가서 그렇죠. 주물러드리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일종 이제 정치인들이 이기니까 저 정치인들의 세계야 뭐 내가 알아 이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 리더십으로서 그러니까. 영향력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네. 있으니까 되는 문제여서 여러모로 좀 생각해볼 걸 깜짝지, 네.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투자는 책과 함께 우리 신명원 작가님과 함께한 즐거운 한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유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부서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